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와 함께 주말에 이렇게 책 읽으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좀 얻으시고 어떤 투자 마인드 같은 거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다 잡는 시간을 이 책과 함께가 또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책과 함께가 다시 살아났더라. 여름이고 가을이고 날씨 좋을 때는 책 읽더니 이제 나가봐야 춥고 그러니까 책과 함께가 다시 살아나. 예. 그래서 이번 주 주말도 저희가 하나 또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도 굉장히 그 투자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은 느낌이. 유명한 책이죠. 예. 어려운 책인데. 어려운 책입니까? 원래 이 사람이 책을 좀 어렵게 쓰는데 유명한 사람이 나심탈량. 어렵게 쓰는데 유명한. 네. 그래서 이건 선생이 절대 번역 안 하려고 하는. 그래 얘기했잖아요. 네. 아 근데 역시 이건 선생님이 옮기셨고.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책 소개해 주실 아주 어려운 책이지만 쉽게 소개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또 같은 업계에 계셨던 우리 김프로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사실 뭐 같은 업계에 계시지만 계셨지만. 네. 사실 저하고 연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분이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게스트 중에 네. 학생 두 분이 오신 적 있잖아요. 학생 네네. 두 분. 왜 그때 금융권 취업 특강.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기가 금융투자협회인가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네. 현직 펀드매니저이자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와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아니 학생이 전화 왔길래 그 진정성을 내가 샀지. 네네. 근데 한번 보셔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요?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님. 홍진채 대표님. 홍진채 대표님. 네, 최준철 대표님 후배기도 하고. 네. 예. 네. 서울대 투자 동아리 스미기라고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죠. 네, 한국 투자 밸류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도 오래 하셨고. 오래 하셨고 이채원 대표님이 뭐라고 해야 되죠? CEO인 회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치 투자 쪽에 역시 무게를 아, 그렇죠. 네. 두고 계신 네, 우리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슨 강의를 그렇게 잘 해주셔서 명성이 여기까지 전 마이크를 좀 중앙에다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행사가 해지펀드 콘서트라고 한국의 투자 동아리 분들 대상으로 해지펀드 업계가 이러하고 해지펀드에서 쓰는 전략들이 이러하고 이쪽의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소개를 전반적으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황성환 대표님 나오셨고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DS 자산운용이라고 또 굉장히 훌륭한 회사의 네. 펀드 매니저 한 분께서 나오셔서 네. 강연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껴서 네. 저는 이제 작은 회사의 대표인데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투자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한국의 투자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평소에 읽었던 책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몇몇 분들에게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저희에게 우리 홍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 정확히 어떤 책입니까? 네. 나심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나심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정프로한테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인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알죠. 저도 뭐 초심자의 행운 뭐 이런 거 믿지 말아라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책은 아닐 테고. 그렇죠. 네, 그 이 책의 앞에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도 부자들의 투자 법칙이 흔들릴 것인가? 그들 중 대부분은 단지 운 좋은 바보다라고 앞에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성공하는 투자자의 뭐 10가지 원칙, 네네네. 혹은 뭐 부자가 되는 7가지 비법,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인가 운이 좋았던 것인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운이 생각보다 많이 작용했다. 그 점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공했다고 네. 이른바 알려진 사람들도 본인들은 네.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마인드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 거기에 네.
운이 꽤 네. 많이 껴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그들의 성공 법칙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아니면 뭐 갑자기 약간 진지한 쪽으로 가자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어떤 성공 법칙 7가지를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공 법칙 7가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법칙을 그대로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생존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살아남은 사람들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죽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소리는 네. 커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원칙들을 따라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과연 어떤 예들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지 그러면 일단 이 책 쓴 그 나심 탈렙은 뭐 투자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나심 탈렙이라는 사람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한번 해주고 넘어가시죠. 네. 일단 이분이 특이한 게 레바논 출신이에요.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인이 되긴 했는데 일단 그 레바논에 내전이 있을 때 자기 고향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걸 보면서 그때의 경험이 아마 이분의 인생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경고를 이 아저씨는 수차례 던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연구한 이론들도 그쪽 이론이 많고 그리고 이분이 일단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고 파생상품 가치평가를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 단지 이론만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1987년 블랙먼데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스타덤에 올랐고 그때 전후로도 계속 그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다가 2007년에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다음에 쓴 책이죠. 그 책에서도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세상엔 아주 많다라고 하고 2008년 금융위기 왔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거예요. 블랙스완이라는 네. 말이 거의 뭐 이제 고유명사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휴무의 회의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거를 그 투자 업계로 가져와서 쓰신 분이 나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그 아까 김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사실 책을 어렵게 쓰는 것도 어렵게 쓰지만 되게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그 네 가지가 없게 싸가지 없게 쓴다는 네, 거죠. 네. 잘난 척으로 아주 범벅이 되어 있으며 네, 네. 기본적으로 시니컬함이 줄줄 흐르죠. 아, 네 맞습니다. 세상에 야 그런 게 네. 어딨냐? 아 네, 새끼들 네, 이런 네, 뉘앙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니들이 뭘 하러 뭐 이런 네,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원서로 읽다가 집어 던지는 줄 알았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으시네? 제가 안티프레지를 원서로 읽었었거든요. 그 이 책의 다음 책으로 블랙스완이 있고 블랙스완 다음 책으로 안티프레지가 있는데 그 책을 원서로 읽다가 저도 집어 던질 뻔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 책 번역과 관련된 일화를 그러셨어요 그거? 아까 아니 그냥 네. 이 책의 서문에 나옵니다. 네. 이 책의 그 역자 후기에 책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 문장이 굉장히 괴팍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의 말투를 그대로 살릴 것인가 혹은 읽기 좋게 약간의 번안을 할 것인가 해서 그래도 가독성을 높이는 쪽에 선택을 했다라고 역자 후기에 적혀 있는데 그 다른 책들도 읽어본 바 이 책이 번역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건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요. 네. 우리가 공인한 분이죠.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책에 뭐 들어있는 내용들이 대략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책은? 네, 이 책이 그 일단 크게는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목차를 일단 먼저 훑어보지 않습니까? 목차를 보고 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분이 또 서문에 자기는 목차를 그렇게 쓰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목차를 읽고 내 책을 예측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밝혀요. 그래서 그 목차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목차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목차를 보더라도 우와.
별 네. 의미 없을 것이다. 네, 뭐. 보더라도 사실 조금 보시겠어요? 네. 되게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 아저씨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할지를 투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략의 단어 몇 개들은 아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저는 이 책을 네. 그 꽤 오래전에 사놓고서 아,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안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서가에는 꽂혀 있는데 뒤척이다 말아버렸어요. 왜냐면 네 가지 없다는데 꼭 읽어야 근데 어렵다 그러더라고. 네. 네. 그 일단은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첫 파트는 그 솔론의 경고라는 건데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솔론의 경고. 네. 그 솔론이 그 예전에 고대의 그리스였나요? 그리스의 다 괜찮아요. 여기서 네 명 중에 아무도 몰라. 아, 네, 네. 그 책에 일장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되게 부유한 어떤 왕이 솔론이란 철학자를 불러서. 자기가 가진 걸 막 자랑을 하면서 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렇게 솔론에게 물어봤는데 솔론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뭔가 자기 뜻하는 바를 꾸준히 추구를 하다가 딱 그렇게 결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원하는 바를 추구하다가 그대로 인생을 결말을 맺은 그런 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화가 나서 야, 아니 그러지 말고 나보다 행복한 더 사람이 있겠냐 세상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론이 지금 가진 것이 앞으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왕의 분노를 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첫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 일들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운으로 얻은 거는 운으로 잃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얻은 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미래에도 이어질 거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2의 제목이 또 참 그래요. 타자기 치는 원숭이.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숭이가 타이핑을 하는데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동일한 작품을 만약에 썼다면 쓸 수 있을까? 아, 확률적으로 막 두드렸는데 네, 막 두드렸는데 이물로 막 그냥 네, 랄랄랄랄랄 막 두드렸는데 네,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0만 번, 1억 번 두드리다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나올 수 나올 것 같아. 네 아니 뭐 네네 1억 번 해도 200억 오케이 그쵸 200억 번 오케이 뭐. 아주 많이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와닿지가 않죠. 뭐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어떤 원숭이가 진짜 이 문장을 썼다고 칩시다. 뭐 딱딱 한 문장이라도 셰익스피어 문장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거죠. 천재 원숭이가 나왔다. 네. 아 원숭이가 셰익스피어 네. 문장을 썼다. 그러면서 이 원숭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조명이 쏟아지고 이 원숭이가 TV에도 출연하고 막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이 원숭이를 부러가 뭐 네. 축구 경기 몇 번 맞춰도 온갖 외신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원숭이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육을 하였는지 뭘 먹고 자랐는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이유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되게 자주 본다. 근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팩트 폭력이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 책의 저자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이 세상에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다만 그러니까 운에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히는 운이라는 표현보다는 랜덤니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무작위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무작위성에 우리는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그거를 제거하고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원어 제목이 Fooled by Randomness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도 랜덤니스와 운은 뭘까? 무슨 차이일까?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네. 네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무작위성에 의해서 우리는 되게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파트 3에서는 네. 파트 3의 제목은 귀를 틀어막아라 인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무작위성
을 그냥 무작정 피하고 두려워하기만 할 것인가? 그러면 책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작위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끝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 번 모임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책을 쓰고 나면 그분도 강연에 아주 많이 불려 다니실 거잖아요. 갈 때마다 그 호스트들께서 아 그러면은 나심 씨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운빨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요. 네. 예.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이 너무 너무 싫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게 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다만 무작위성의 중요성을 우리는 많이 강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막상 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나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들 하세요. 아, 그 참 다 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사실은 이 책이 좀 불완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다음 책인 블랙스완 그리고 그 책에서도 사실 뚜렷한 대답은 던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인 안티프레질까지 가면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에 대한 대답을 좀 던져주거든요. 그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이 여기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제 생각을 적어놓긴 했는데 그 바벨 전략, 넛지, 경로 의존성에서 탈피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가장 큰 요소를 일단 바벨 전략이라는 걸 들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약간 스포일러를 던지는 느낌인데 괜찮은가요? 바벨 전략이란 네, 바벨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세 번째 책 읽고 나면 답이 어느 정도 되는 거랑 근접한 얘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세상은 다 우연이야 라는 걸 알려주면 알겠는데 네. 그럼 뭐 네. 어쩌라고 우리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네. 그거를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한 건데 그렇죠. 개똥 그런 거 없어 라고 알려주면 그렇죠. 그렇죠. 알겠는데 네. 그럼 우리는 일곱 가지도 네.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럼 네. 뭐 어떻게 살라고? 어쩌라고. 네, 그럼 그냥 로또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니?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네,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가 아닌지는 이 책에서 사실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지는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흔히 그 운과 실력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양궁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뭐 점수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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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췄다. 그럼 여기에서 뭐 와 역시 훌륭한 국가대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분은 또 인터뷰하면 겸손하게 아 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혹은 뭐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럼 또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이쯤이야 라고 하겠지만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뭐 어떤 분은 겸손하게 뭐 아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혹은 뭐 누군가가 아 쟤는 뭐 운빨로 저렇게 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운과 실력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는데 그러면은 그 운과 실력은 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삼프로님들께서는 운과 실력에 대해서 좀 어떤 정의? 운과 실력이요? 저도 과장되어 있다. 운의 결과인데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쪽에 대단히 동의해요. 네. 실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되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네. 나오는 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10번 던져서 10번 다 앞면이 나오는 거는 실력 같잖아요. 자, 앞면을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지금 자 이번은 뒷면이다. 탁 네. 던졌는데 진짜 뒷면. 네. 자 다음번엔 뭐겠어? 앞면이야. 네. 탁 던졌는데 진짜 앞면. 네. 이런 식으로 10번을 맞추면 네. 네. 얘는 완전히 마술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000명 네. 중에 한 명은 그런 게 나온다. 확률적으로 네. 2의 10승분의 1이니까 네. 1024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우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 다른 네. 사람들은 야 이거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연인 거죠. 상당히 네. 그런 네.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운과 실력 그러니까 운이 실력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많이 작용. 작용하는데 네. 운과 실력의 차이는 뭐예요? 형님 생각하시는 운과 실력의 차이? 네. 뭐면 운이고 뭐면 실력이에요?
나심 탈레브의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 쪽인데 사실은 운인데 우리가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다는 세상에 그런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네. 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운은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네. 근데 사람이 실력을 막 배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실력이 네. 운과 딱 맞아떨어지면 이게 진짜 행운이 되는 거지. 이 행운이라는 건 사실 오늘 뭐 지하철 타러 갔는데 뭐 네? 그 패스를 안 사도 들어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행운, 여기서 얘기하는 행운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권역으로 가는 걸 행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근데 통상적으로 이 불운하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못 가요. 시도를 잘 안 하죠. 아니, 시도를 하든 바른 방향이든 그걸 떠나서 운의 이 접점을 안 만들어. 그러고 나서 불운하다고 생각하고 아 재수 없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권역으로 가는 그런 것도 우리 많이 보거든. 그런 건 뭐냐면 이 운을 어떤 의미에서는 쟁취하는 거지 사실. 그 포인트를 저는 실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부지런함이라고 표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트라이를 하면 누구나 비슷한 확률로 되기도 하고. 근데 직장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 승진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쟤는 웬 야근을 저렇게 하며 주말 근무 저렇게 야근을 하는데 동기에 비해서 뒤처진 애들 굉장히 많이 본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 같아. 내가 라이트 디렉션도 필요하고 거기에 개인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일단 뭐 홍 대표님의 질문을 먼저 좀 충실하게 소화를 하자면 운과 실력의 차이는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맨 마지막에 하더라고. 그래, 잘 종합 정리하면. 아, 질문에 대해서 답들을 잘 안 하시니까. 아니 운과 실력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면 되는데. 깔아준 거야. 자, 이거 편집해서 정프로 답을 제일 먼저 앞으로 좀 뽑아주세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의도한 바를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어내면 실력. 의도한 바가 아니나 혹은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건 운. 딱 심플하게 그렇게 분류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네. 아, 그럼 로또 오케이. 당첨되려고 의도해서 로또를 샀지. 그럼 의도를 안 했는데 로또를 사면 당첨되나? 아, 그거 이제 좀 더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당연히 이게 되리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밥을 예를 들어 15분 동안 잘 열을 가했다가 한 3분 정도 김을 빼면 정확하게 맛있는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대로 했어. 그리고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 이건 실력인 거죠. 근데 어떻게 밥 하다가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뜸이 잘 들었어. 요거는 이제 운인 거죠. 어떻습니까? 전혀 안 알아듣는데. 자, 질투들이 심해. 네. 네. 그 아까 주삼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네. 주사위를 네. 던진다. 그리고 주사위에 속임수는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갖고 와서 던질 건데 만약에 각자 숫자를 하나씩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부르시고 제가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숫자보다 부르신 그 숫자의 값이 더 크면은 제가 만 원을 드릴게요. 그럼 항상 6을 부르죠. 아, 그쵸. 오케이. 뭐, 자, 일단 게임은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면 6 부르시고 또 뭐 하시겠어요? 우리 영지지 분명히 다 6 불러야죠. 네, 6 하죠. 네. 네. 그 2를 부르겠어요? 자, 네. 제가 2를 불렀다고 쳐요. 네.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 4명 다 만 원씩 받아가겠죠. 네.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다르잖아요. 큰일 날 뻔했지. 뭔가 다른 거잖아요. 뭔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게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서 그런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는 배팅은 할 필요 없어요. 미리 숫자 내는 거 없고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만 원 가져가시고 2가 나오면 2만 원 가져가시고 3이 나오면 3만 원, 4면 4만 원, 5면 5만 원, 6이면 6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는 이런 게임을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게임 하시겠어요? 좋겠다. 아 좋죠. 근데 한 번 던질 때마다 게임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게임비가 만 원이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저는.
아, 만 원. 어이, 3만 5천 원 이하면 당연히 해야지. 아, 너무 아까부터 정답을 계속 찌르시는데. 이과예요, 이과. 저는. 네. 왜 그를? 오케이. 자, 게임비가 5만 원이어도 한다는 분도 가끔 나오기는 해요. 가끔 있기는 해요. 그리고 게임비가 만 원이어도 안 한다는 분도 네, 네. 있어요. 예. 네. 이건 취향이죠. 그러니까 만 원일 때 하냐 안 하냐는 취향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3만 5천 원 아까 말씀하신 자, 주사위 6개의 기대값은 3.5죠. 그러니까 3만 5천 원을 제가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3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게임비를 지출하고도 이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취향이다. 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게임을 또 한 번 살짝 바꿔가지고 A랑 B 두 가지 게임이 있다고 쳐요. A 게임은 좀 전 거, 네. 자 구조는 같은데 A는 게임비가 2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B는 게임비가 3만 원이에요. 근데 A는 한 번, 아, 그러면 일단은 A가 더 유리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A는 한 번은 하고 끝이라고 칩시다. 2만원짜리 게임은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벌건 잃었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근데 B 게임은 100번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랑 B 둘 중에 어느 걸 하시겠어요? B 게임 얼마요? 3만원. 그래서 300만원 내면은 1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안 해요. A 게임은 뭐 무슨 2만 원. 2만 원인데 한 번 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이과가 빨리 얘기해 봐. B를 해야죠. 3만 원이면 한 번에 5천 원씩 버는 거니까 이거는 50만 원 버는 건데 100번 하면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나는 2만 원짜리는 네. 한 번에 15,000원 하고 끝나는 거니까 당연히 50만 원 버는 네. B를 100번 해야죠. 네. 그러니까 게임 한 번에서 나의 기대 수익률은 A가 더 높죠. 예, 그냥 평균에 수렴한다고 하면은 네. 2만 원 내고 3만 5천 원을 받는 거니까 1만 5천 원 버는 게임인데 B 게임은 5천 원, 3만 원 내고 3만 5천 원 받는 거니까 5천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던졌을 때 이 던진 눈금의 값이 1에서 6 사이에 뭐가 나올지는 랜덤이잖아요. 그러니까 A 게임을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돈을 벌어갈 확률은 뭐 50% 이상이긴 하지만 뭐 90%는 아니라고요. 근데 B게임은 100번을 반복하니까 내가 300만 원을 내고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99%에 달하는 확률로 네. 나는 3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죠. 그럼 99%의 확률로 50만 원 버는 게임이랑 뭐 대략 한 6, 70%의 확률로 15,000 원 버는 게임이랑 둘 중에 B가 더 유리한 거죠. 심지어 확률까지도 네. 유리하네요. 그죠? 네. 기대값. 뭐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네. 저 천유총각 만나서 게임하자 그러면 그런 게임하면 그 파토는 아니까 예,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근데 그 B가 지금 이제 확률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 B가 무조건 A보다 더 유리한 게임일까요? 누군가는 아. A를 선택할 수 있는데 A를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B는 A보다 뭐가 불리할까요? B가 A보다 불리한 거예요? 네. 지금 버는 돈 확률값 다 좋잖아요. 좋은데 계속 마음 떨고 있어야 되는 거. 공대 마인드는 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런 거 아마. 마음을 자 아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 마음을 왜 떨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 돈을 B를 하는데 왜 마음을 떨지? 네? B를 하는데 왜 마음을 떨어? 아니 돈이 물론 뭐 벌릴 수도 있지만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쵸. 잃을 수 있는 게임을 반복한다.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100번 해야 되면 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재미라고 느끼는 저 아저씨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정프로가 어디 갇혔어. 누구한테 납치당해서 갇혔어. 그런데 그쪽 가든 쪽에서 네. 마이크 타이슨이랑 권투를 해라. 정프로가 그래서 이기면 풀어주겠다 라고 할 때 그 대신 몇 판을 싸울지는 정프로 네가 결정하게 해줄게. 예를 들면 100판을 싸우면 50판 이상 이기면 이기는 거고 한 판 싸우면 그 한 판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몇 판 싸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판이죠. 우리는 한 판이지 무조건. 네, 그렇지? 한 판이지. 운이 작용할 수 있는 걸 극대화해줘야지.
100판 하면 무조건 진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팀과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한 게임 아니 한 게임 아니 내가 더 쉽게 해줄게. 타이거 우즈하고 내가 18홀 골프를 치는 거야. 네. 안 돼. 딱 한 홀만 한 홀만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니까. 한 홀만 해야지. 그 상당히 좋은데. 야 너 한 10게임 한번 해봐봐. 열흘 동안 계속 해봐. 그 누적으로 누가 이기나. 그럼 100% 내가 지잖아. 어떤 파3 홀 있잖아. 그 내가 홀인원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타이거 우즈 오빈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된다. 한번 해야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근데 많이 하는 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래서 그 내가 유리한 게임을 반복해서 하면은 그 나의 기대감만큼의 값에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다수 시행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 게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문제는 그래서 아까 A와 B 게임으로 돌아와서 B 게임이 더 불리한 이유가 뭔가에서 불리한 이유는 아까 불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불안하냐에서 게임을 계속 많이 해야 되잖아. 네. 자 그럼 만약에 1이 100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음인지. 예, 1이 100번 나오면 저는 100만 300만 원 내고 게임을 해서 100만 원 받았으니까 200만 원 손해를 본 거죠. 네. 근데 이 200만 원이 나의 굉장히 소중한 뭐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서 300만 원어치 베팅을 했다. 근데 1이 100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A와 B의 차이는 최대 손실 금액이 B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확률은 A, 낮지만 네 확률은 저에게 훨씬 더 유리하지만 최대 손실 금액이 훨씬 커요. 그러네 그러네. 예, 그래서 게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까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다시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타이슨한테 한 50번 계속 얻어맞아 버리면 네. 네. 게임에 계속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앞으로 좀 개선해서 다음 게임에 도전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네. 게임에서 퇴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게임 혹은 3 더하기 1 가지의 게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운과 실력에 대해서 약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 단일 시행에서 기대값보다 나에게 더 유리한 정도로 무작위성이 작용한 정도. 그러니까 6이 나올수록 좋은 어떤 주사위 게임을 제가 한다고 합시다.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면 운이 좋았다 그러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가 나왔으면은 기대값이 3.5니까 0.5만큼 운이 좋았다. 5가 나오면 1.5만큼 운이 좋았다. 6이 나오면 2.5만큼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실력은 어디에 개입하느냐? 실력은 이 전반적인 구조. 얼마나 유리한 확률 분포. 유리한 확률을 내가 잘 추론을 해서 던졌느냐. 이게 한 가지.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게임에서 제가 2에 베팅을 했다. 그리고 3프로님께서는 6에 베팅했다. 그리고 똑같이 1이 나와서 똑같이 만 원씩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잘못된 게임을 한 거죠. 3프로님께서는 실력이 있는 게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이 나와서 제가 돈을 만 원을 받은 거는 운이고. 운에 의해서 받은 거고 세 분은 실력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운이 작용했죠. 3.5에서 더 낮은 숫자가 나올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만큼 유리하게 운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팅을 하는 순간 주사위를 던지는 시점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서 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 게임을 던졌느냐 이 게임에 배팅을 했느냐 여기에서 이미 실력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매번 던질 때마다 무작위성은 계속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많이 던질 수 있는 게임 환경으로 만들어 가서 내가 추론한 기대감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게임을 유도를 해가는 그 전반적인 사고의 프로세스 혹은 배팅 금액 조절 이게 실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시행에는 네. 운과 실력이 다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겹쳐서 나오는데 한 번 시행 때마다의 결과값이 얼마나 기대값에서 변동하느냐 이게 운이고 이 전반적인 게임의 구조 내가 유리한 확률에서 계속 던지고 있느냐 이게 실력인 거예요. 실력은 처음에 그 처음에 결정을 어떤 게임을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결과 가지고 이제 운이냐 실력이냐 그게 아닌데 네, 나에게 유리한 게임이냐 아니냐를 파악했느냐 그리고
리스크 한 번의 실패로 아무리 유리한 확률이라도 내가 질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로 내가 다시는 게임을 하지 못할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Theory of Poker라는 책에서 그냥 포커 이론에 대한 책이에요. 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유리한 확률에서 배팅을 하면은 그 순간 당신은 뭔가 얻은 거다. 그 배팅의 결과로 너가 얻었건 잃었건 간에. 그리고 당신이 불리한 확률에서 배팅을 하면은 그 순간 당신은 뭔가 잃어버린 거다. 그 게임의 결과로 실제로 돈을 벌었든 잃었든 간에. 그게 이 확률 분포 그리고 다수 시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건 실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유리하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냐 아니냐. 근데 이제 아니냐. 그걸 이제 뭐 확률 분포라든지 뭐 통계적으로 네. 이렇게 계산해서 아 들어가야 될 때네 딱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매번 우리가 결정하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 딱 경험적으로 혹은 내가 내 안에 축적된 어떤 노하우나 지혜가 그것을 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 투자의 감각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사실 실력이지. 근데 그 사람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근데 확률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국면에서 배팅을 크게 하고 배팅을 더 많이 네, 횟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투자 세계에서 승자가 되더라. 네, 네. 그 실력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랜덤리스에 속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재밌는 게 그 세로토닌이라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세로토닌이요? 네. 갑자기? 네. 그 이런 거 나온 기분 좋은 거죠, 이건. 잘하시네요. 네, 그 세로토닌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조절해주는 방송 오래 하다 보면 저런 실력이 쌓여요. 딱 찍는. 단어에서 그냥 느낌이 와. 아, 네, 네. 그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게 세로토닌이거든요. 그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사람들을 좀 더 그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내가 뭔가 이 판을 잘 읽고 있다. 그 패턴 인식이 잘 되고 있다. 우리 두뇌가 하는 심피질이 하는 역할은 결국 패턴 인식인데 예, 그 패턴 인식의 결과에 대한 확신치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보면 또 도파민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 도파민과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그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좀 열심히 일을 해보자 이렇게 그 전반적인 의욕만빵. 네, 의욕을 좀 높여주는 과잉. 네, 네. 그런 물질인데 그 두 물질의 수치를 조절해주는 게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자세가 곧고 네.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신뢰가 생겨요.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 피부가 자르르 약간 연기를 한 거죠. 당당하고 네. 세로토닌 수치가 줄어들면 이제 막 쭈글해지면서 이제 막 말할 때도 막 눈을 피하고 막 별로 막 의욕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믿게 되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네,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 행위에서 그 무작위성에 의한 결과를 되게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실력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특히 잘 됐을 때 잘못되면 아 운이 없었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잘된 경우에 내가 잘났어가 되면은 그때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요. 높아지면서 하는 말투나 행동이 되게 신뢰감을 얻게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처음 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에 출연을 하거나 네. 해서 얘기를 하면은 신뢰감이 높으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좀 성공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얻게 되겠죠. 거기에서 또 운이었건 뭐건 간에 두 번째 성공을 또 했어요. 그러면 세로토닌 수치가 또 높아지죠.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와서 투자란 말입니다 하면서 저의 투자 원칙 이렇게 썰을 쫙 풀어주면은 이게 되게 신뢰가 높아지고 누군가는 또 따라하죠. 근데 또 성공해. 예, 따라 한 사람 그 이게 되게 자본 시장이 웃긴 게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성공하는 거지.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사놓고 이런 식으로 주식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뭐 저는 그렇게 하면 불법인데 주식을 네. 추천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아, 저 신뢰도 높은 사람이 한 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사.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이 맞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서 주식을 샀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세로토닌 수치가 또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세로토닌 수치가 전염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버블이 생기는 거죠.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이 자신감의 근원이 내가 어떤 원칙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걸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계속 서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수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네. 하여튼 이런 여러 현상들 때문에 네. 우리가 앞에서 운과 실력에 대해서 긴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래 아, 이거는 그래 무작위성이 많이 작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로토닌은 분비되는 거고 뭐 네. 이, 그런 비슷한 물질이 주사제제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어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 주사 맞으세요? 아니 네. 주사 맞죠 일단 네. 주사 맞죠 맞고 나서 네. 기름 잘 자르면서 네. 조금 좀파 될 거 아니야 주사라도 네. 맞아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세로토닌 수치가 넘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애매한데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 세로토닌 자신감이라고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합시다. 자신감이 네.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긴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뭐 격가지로 얘기할 네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행운의 속지 말하는 그 뭐 이 책을 저희가 네.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좀 눈치는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했던 그 모습도 반성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하라는 건지 그쵸.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시면 네네. 어떨까 싶은데 네. 일단 안티프레지 이 책에서도 바벨 전략이란 용어가 나오고 네. 그 뒷책 블랙스완에서도 바벨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티프레질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칭성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비대칭성. 비대칭성.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게 평균에 수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에르고딕성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또 블랙스완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시행을 반복하면은 결과값이 결과의 평균이 어떤 기대값에 수렴해가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주사위 던지기 이런 거는 에르고딕성이 확실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지면은 그 평균값은 3.5에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좀 민감한 얘기지만 뭐 재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한 10명이 모여서 평균 재산이 얼마일까를 하면은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략 뭐 몇 억 되겠죠. 그러다가 또 11명째가 왔어요. 그러면은 또 뭐 몇 억 되겠죠. 12명째, 13명째 뭐 좀 몇 억 언저리에서 있을 건데 만약에 어느 날 뭐 101번째로 빌 게이츠가 왔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평균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 비대칭성이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네. 자 일단 나심의 얘기는 이 세상에는 그런 평균 회귀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고 비대칭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대칭성을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비대칭성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벨 전략이 뭐냐면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 그리고 극단적인 위험 추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하라고요? 네,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라면 애매하게 중간 거.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정쩡한 게 제일 위험한 거다 이 얘기죠. 그렇죠. 어정쩡한 거는 별로 얻는 게 없다. 특히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착각을 주는 지점들이 또 다 되게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잘해봐야 별거 네. 없는 거. 네, 그런 게 또 대부분은 그냥 웬만하면은 좋게 좋게 답이 나오는데 한 번의 손실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잃어버리지. 네, 그런 결과를 내놓는 상품들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딱 확실히 정말 가장 안정적인 자산과 그리고 그 정말 위험한 자산 두 개를 동시에 시도를 하면은 그 비대칭성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직장은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요. 근데 네. 여유 시간이 많은 그런 직장을 가져서 안정적으로 수입은 들어오면서 여유 시간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여유 시간에 팟캐스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팟캐스트를 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분은 뭐 아주 러프하게는 이렇게 사례를 들어요.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와 연동되는 뭐 CDS라고 하면 개념이 약간 어려워지니까 뭐 아니면 뭐 미국의 S&P 지수에 대한 풋옵션 그것도 굉장히 외가격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아주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풋옵션 매수.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 S&P 외가격 풋옵션 매수. 아 그렇게 사라고요? 요 두 가지면 왜요? 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잖아요. 망한 그러니까, 게 없지. 예, 미국의 국채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산 상대적으로 예, 뭐 망할 리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예, 근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에셋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에셋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에서 뭐 10년물이 얼마 전에 3%까지 올랐기도 했지만 뭐 한 2.4%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10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은 1년에 2억 4천만 원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2,400만 원. 10억을 샀,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10억을 샀으면 2,400만 원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그 형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매달 200만 원치를 그냥 그 외가격 풋옵션 매수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매번 사실 미국이 그렇게 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따박따박 이자 들어오면서 네, 1년에 2,400만 원은 언제나 그냥 날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지금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내 재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계속 2,400만 원 날려도 10억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반복하다가 10년에 한 번 위기가 빵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S&P 지수가 폭락을 해요. 그럼 그 경우에는 그 풋옵션에서 한 만 배를 벌죠. 그러면은 200만 원 베팅을 해놨는데 만 배를 벌면은 200억. 그러면 2억. 200억이라니까. 저 형 다음엔 제가 2억은 맞네요. 아, 만 배를 벌면 아, 200억이죠. 200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걸 잘못해. 네. 그러네요. 네. 긴장해가지고 너무 네. 어려운 책을 많이 읽어. 네. 아, 네. 그럼 쉬운 책도 네. 읽어주세요. 곱하기를 못해 곱하기. 그러게요. 네. 아, 네. 네. 200만 원에서 만 배를 벌면은 그러면은 200억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내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은 210억이 됐죠. 제 재산은. 그러면은 210억 원 어치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돈으로 또 10년 동안 그 짓을 그대로 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빵 터지고. 그러니까 만 배나 주는 게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아웃머니 완전 위험. 네, 네 그렇죠. 뭐 이슬린 머리지만 네. 이론적으로 있겠지. 네. 아 그래요. 네. 휴지 조각 될 게 뻔한. 네. 네, 뭐 제가 이걸 하라고 제가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상품에도 투자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여튼 네. 안정적인 극단적으로 네. 비안정적인 네. 거를 하되 대신 그 두 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미국 국채를 샀는데 그냥 또 위험한 걸로 하나 간다고 해서 뭐 예.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딱 연결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한쪽이 폭락을 했을 때 한쪽이 버텨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네. 바벨이군요. 네. 아령 양쪽 네. 아령.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 그 나의 재산을 구성할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삶에 있어서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정적인 직장 더하기 되게 재밌는 어떤 그리고 업사이드가 되게 높은 확률은 낮지만 뭐 그런 거를 동시에 병행을 한다거나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네. 뭐 나심 탈렙이 그 안티프레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파티에 가는 거는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비대칭적으로 나에게 좋은 옵션이다. 옵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옵션은 내 권한이잖아요. 네. 내가 의무를 지지 않아요. 필요할 때 내가 유리할 때 내가 행사를 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옵션의 가격이 비싸기는 하죠. 근데 파티에 가는 거는 자 내가 드려야 될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은 가는데 시간 쓰고 택시비 쓰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놀다가 재미없으면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파티는 나에게 아주 큰 옵션이다. 난 파티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이 단지 뭐 어떤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를 설계할 때에도 좀 쓸 수 있는 바벨 전략. 네. 아니 마침 사실 오늘 그 저희 사무실에 지난주에 전화로 오신다고 한 부부가 왔어요.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근데 지방에서 굉장히 먼 지방에서 저한테 이제 저 보라고 오신다고. 네. 30대 부부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재테크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저한테 좀 상담을 좀 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의견이 갈리는 거야. 한 분은 야, 우린 안정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버리자. 기왕 안정적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리고 집도 있어요. 지방이니까 생활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옆에 사시면서 재정적으로는 도움을 안 주지만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도와주고 육아도 도와주시고 해서 굉장히 홀가분한 사람. 매주 마카오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해보시라고. 네, 물론 인생관이 그게 맞아야 되긴 하는데 일종의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아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평범한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는 그건 너무 안성맞춤인데 거기서 무언가 주식 투자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지면서 변동성을 가지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두 번째 책인 블랙스완을 읽고 나면은 그 이 아저씨의 책은 항상 오해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랙스완도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 역시나 아 그 희귀한 어떤 무서운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블랙스완. 근데 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아 그렇게 세상은 참 위험한 일로 가득 차 있네요. 아 참 조심해야겠다 하는데 사실 이 블랙스완에서 그 책에서 블랙스완이 사례로 처음 드는 사례가 해리포터예요. 그러니까 파지티브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그렇죠. 네거티브한 블랙스완이 있고 대박, 초대박. 예, 예, 드린 노력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그 조앤 롤링 그 작가께서 해리포터를 쓰는데 드린 시간 혹은 뭐 노트북 비용 뭐 이런 거는 다른 저자와 큰 차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들어온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에서 안정적인 뭔가를 구축을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재미난 거, 업사이드가 큰 거 이거를 얼마나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거냐. 그게 또 뭐 감히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거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나심 아저씨는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데까지도 많이 건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그 이 아저씨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 그 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는 자기가 다 챙겨가면서 잘못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 사회가 그 책임을 떠안는 이게 부도덕한 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경로 의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지금까지 해온 바에서 거기에서의 관성에 따라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내 개인의 입장에서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이거 아 뭐 얼마가 올랐는데 혹은 얼마가 떨어졌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에는 절대 대답을 하지 않는데 다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뭐 한 1,000만 원어치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쳐요. 그럼 거꾸로 1,000만 원어치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에겐 1,000만 원의 현금이 있다. 근데 이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지금 사고 싶으시냐? 네.
사실 거기에서 예스라는 대답이 남아야 지금 이걸 보유하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죠. 되게 쉽게 에이 안 사죠. 어떡하냐. 지금 절대 안 사지.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게 있어요 제 계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팔아요? 저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요. 본인의 이건 똑같이 네. 적용하면 네. 아, 내가 진짜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여성분께 여러분 당신께서 지금 미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남자랑 지금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이온이야 우리나라. 다이온 아닌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네, 원점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원점에서 생각해야 이게, 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중요한데 거꾸로 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경로를 따라왔는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해요. 그럼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에게 뭐 당연히 이득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겠죠. 문제는 그래서 그 이득이 있고 없고는 뭐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있을 때 없을 때를 나눠서 자, 이 사람의 제안에 따라서 내가 응해서 뭔가를 했어. 뭐 어떤 금융 상품을 샀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결과 잘 돼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는가? 근데 보통은 내가 돈을 잃어도 저 사람은 손해 보지 않죠. 내가 돈을 벌 때 이 사람도 돈을 벌긴 하겠죠. 그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을 잃었을 때 당신도 손해를 보는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통은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은 네. 예, 이런 랜덤리스를 벗어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져온 또 대답 중에 하나가 너지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아마 대니얼 카너먼의 책은 많이들 읽어보셨을 건데 생각에 관한 생각 그래서 거의 행동경제학의 교본 같은 책인데 네. 사실 좀 지나치게 두꺼운 감이 있긴 해요. 네. 거기에서 시스템 우리의 사고 방식은 시스템 1과 2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 1은 이 책 행운에 속지 마라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지만 여러 가지 휴리스틱 편향 등을 가지고 그냥 사소한 정보들 제한된 정보들로 그냥 빠르게 후다닥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사고 방식이 시스템 1이고 시스템 2는 우리가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잘 고민해서 작동하는 그런 사고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런 근데 시스템 2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깨워줘야 돼요. 억지로 깨워주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시스템 1만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랜덤리스에 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언제나 시스템 2를 가동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시스템 2를 가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는 시스템 2가 작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놔야 되는데 뭐 너무 말이 어려워졌는데 쉬운 말로 내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몇천만 원어치를 살려고 한다. 그때는 반드시 이 주식을 사는 이유 를 적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는 사람 굉장히 쉬운 건데 안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놓고 나는 이 주식을 왜 사는가 이 주식을 산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시나리오를 나는 기대를 하는가 시나리오가 하나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시나리오 1, 2, 3, 4, 5, 6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각 시나리오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물론 못 맞춰요. 못 맞추지만 이것들을 적어놔야 그 다음에 상황들이 변했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1, 2, 3, 4 시나리오 중에 아무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난 잘못한 거죠. 여기서 잘난 척하지 않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적어놓기만 해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시스템 2를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이런 함정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조금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피곤하지만 그래서 중요할 때만 중요할 때만 이분은 돈 많이 벌었어요? 이분 그래서 87년 블랙먼데이 때 되게 많이 버셨고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되게 많이 버신 걸로 알아요. 본인이 번 거에 대해서 운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실력이라고 합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블랙스완을 2007년에 썼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네. 그 다음에 안티프레실에서
블랙스완 책을 썼더니 블랙스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더라.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블랙스완을 본인이 예측했다고 여기저기 강연 불려다니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게 블랙스완이다. 예측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걸로 착각하는 후견지명이라고 불러요. 네. 블랙스완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블랙스완을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블랙스완의 정의에 안 맞는 거다. 그러면서 질문자를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잘난 척을 하시는데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금융위기가 블랙스완이었겠지만 나에게는 화이트스완이었다.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였다. 그렇게 집어 던지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막 너무 울컥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추측을 해보면은 뭐 아마 금융위기 때도 아랫방향으로 베팅해서 돈을 많이 버셨겠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매달 혹시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국채 사고 나머지로 매번 2,500만 원 가지고 하듯이 지금 20년째 하다가 맞추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 안티프레시의 주장은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익스포죠. 어떤 업사이드 다운사이드에 나를 노출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다리가 부실공사로 지어졌어요. 다리가. 그리고 막 차들이 지나가다가 뭐 천 한 번째 트럭이 지나갔을 때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천 한 번째 트럭에게 잘못이 있는 거냐. 이 천 한 번째 트럭 때문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저기서 트럭이 천 한 번째 트럭이 지나갈 때 이 다리가 무너질 거야. 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려고 하고 그 예측을 맞춘 사람이 추앙받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다리가 부실한 다리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럼 뭐 잔인한 얘기지만 이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하면 된다. 네, 그 베팅을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게 내 실력에 따른 합리적인 행동인 거죠. 이분처럼 이제 베팅도 하면서 책도 쓰면 돼. 맞아요. 그러면 인세가 또박또박 강연료가 꼬박꼬박 그거 계속 풋옵션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건 네. 없었던 돈이거든. 네. 그러니까 네. 정프로도 네. 응? 그 방송 출연료 있잖아. 그거 꼬박꼬박 그냥 풋옵션 뭐 사버려. 사자그래. 어차피 뭐 방송 하나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 배팅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확실하게 하나 살 방법을 찾았네요 저는. 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는 투자 생존법, 행운에 속지 마라. 계속 섭외 들어오는 그 종편 있잖아. 나가. 괜찮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거기서 주는 돈으로 계속 사. 그러다 그 방송국 사버린다. 만배 터지면. 그렇지. 요즘 그렇게 할 만한 거 있어요? 그 블랙스완을 노리고 할 만한 거? 요즘? 뭐 국채는 알겠어요. 반대쪽에 뭘 하면 될까? 일단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아주 특별한 뭔가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사실 가격이 중요한 거죠. 아까 네. 이제 김 프로님께서 그 뭐 외가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사야 내가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터졌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는 거죠. 공부를 좀 더 하긴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S&P인가 나스닥인가 풋옵션 거래가 많이 는다더라고. 3월 말 네.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런 거 아닌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뭐 인버스 ETF 같은 게 좀 뭐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중요한 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자, 3배짜리. 나신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하는 책. 아마 이 책 포함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세 권의 책 거의 뭐 오늘 다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나심 탈렙 책을 안 읽어도 된다는 건 인생에서 정말 한 일주일짜리 휴가를 그냥 받은 거와 마찬가지. 이 출판사한테 전혀 도움 안 되네. 아, 읽어보시죠. 정말 야, 읽어보면 네. 또 정말 다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자,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홍진채 대표님
도움으로 오늘 잘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우리 대표님이랑은 종종 좀 뵈야 될 것 같네요. 예. 아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좀. 역시 그 신세대들이 추천하는 분이 지대로 그러네. 예.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너무 힘없이 시작하시는 것 같았는데 뒤로 갈수록 힘도 많이 받으시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까 뻘소리 좀 해줬잖아. 거기서 용기를 탁 얻어버린 거지. 합시다. 아니잖아. 자, 오늘 책과 함께 53 번째 시간 찾아주신 우리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